그놈의 X만 없었으면 참 좋은 게임이었는데 라며 아쉬움을 감추지 못했다고 하죠. 이거 완전 사기템이네. 영순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랭킹스쿨입니다. 무려 18년간 전국민의 사랑을 받아오던 국민게임 카트라이더가 곧 서비스를 종료한다는 충격적인 사실 알고 계셨나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아이템 출시와 유저들이 그토록 원해오던 각종 편의성 패치를 진행했던 데다 한국인이 득세해오던 카트라이더 프로리그에서 최초로 외국인이 우승하며 화제성이 최고조에 달했던 시점에서 내려진 서비스 종료 결정이었기에 많은 사람들이 서비스 종료 공지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넥슨에서 카트라이더 후속작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이 알려지며 조심스러운 추측이 나오고 있다는데요. 많은 넥슨 인기 게임의 후속작들이 서비스가 되고 있는 기존 게임의 유저들을 끌어오지 못해 서비스를 종료한 전적이 있었던 탓에 기존의 카트라이더를 정리하고 후속작을 내놓으려고 하는 것 아니냐라는 추측이 바로 그것이죠. 후속작인 카트라이더 드리프트가 출시되면 기존의 프로리그 같은 체제들 역시 그대로 후속작을 통해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휴, 추억의 카트라이더가 떠나가고 후속작이 뒤를 잇는다고 하니 아쉽지만 기대가 되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자연스럽게 후발주자에게 자리를 내어줘서도 시간이 지나 인기가 떨어져서도 아니 생각지도 못한 이유로 서비스를 종료할 수밖에 없었던 국민게임은 더 있는데요. 오늘은 사기템 때문에 사라진 국민게임 탑5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5위 트릭스터. 모바일 게임 트릭스터 M은 현재는 동시 접속자가 100명 정도밖에 되지 않을 정도로 성적이 좋지 않지만 출시될 당시만 하더라도 엄청난 기대를 받았었죠. 이유는 원작인 트릭스터가 전 국민의 사랑을 받았던 국민 게임이었다는 데에 있었습니다. 트릭스터는 드릴로 땅을 파면 아이템을 발굴할 수 있고 운이 좋다면 아주 희귀한 아이템을 획득할 수 있다는 특이한 시스템으로 차별화된 인기를 자랑했었는데요. 특히 매크로를 사용하는 즉시 해당 몬스터의 경험치를 1로 바꿔버린다라는 운영진의 강경한 대처로 매크로 유저들이 존재하지 않아 누구나 공평하고 평화롭게 땅을 팔 수 있다는 점이 많은 유저들이 트릭스터를 찾게 하는 매력 포인트였죠. 이런 평화를 찾아 많은 사람들이 몰린 게임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트릭스터에서 이 장점을 한 번에 박살내버리는 희대의 사기템이 출시되었습니다. 바로 켜놓기만 하면 자동으로 계속 땅을 파주는 매크로펫 드릴군. 게임 내에서 땅을 파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던 만큼 유저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알아서 땅을 파주는 드릴군을 구매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 결과 유저들이 땅을 파서 획득할 수 있는 일명 땅탭의 가치가 휴지 조각이 되어버리며 게임 내 경제가 엉망진창이 되는 최악의 결과를 불러일으켰죠.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드릴군이 있으니 드릴 양도 있어야 한다라는 어처구니 없는 이유로 한정판이었던 드릴군과 똑같은 성능을 자랑하는 드릴 양을 다시금 판매하며 트릭스터는 매크로 천국이 되었는데요. 이를 버티지 못한 유저들이 게임을 대거 이탈하며 유저층을 잃어버린 트릭스터는 얼마 지나지 않아 서비스 종료를 발표할 수밖에 없었죠. 그간 매크로를 열심히 잡던 이유가 본인들이 매크로를 팔아먹으려고 그랬던 건지 결국 본인 게임들의 매력을 스스로 깎아먹어 망해버린 안타까운 사례로 남고 말았습니다. 4위 큐플레이. 어? 이 문제 게임에서 봤는데? 2000년 퀴즈게임 큐플레이의 도전수능 400 퀴즈방에서 나왔던 문제가 무려 24개나 수능시험에서도 그대로 나오는 신기한 일이 벌어지는데요. 그 결과 게임을 할 거면 차라리 큐플레이를 해라 라는 부모님들의 권유가 쏟아지며 순식간에 커다란 인기를 얻게 된 큐플레이. 여기에 세계 최초로 부분 유료화를 도입하는 등 수많은 세계 최초 시스템을 선도해 나가며 말 그대로 시대를 앞서간 게임이라는 평을 들은 큐플레이는 남녀노소 모두에게 사랑받는 국민 게임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인기도 잠시 유저들이 만들어낸 사기템 때문에 큐플레이는 순식간에 내리막길로 향하고 말았는데요. 바로 자동으로 문제를 풀어주는 매크로 프로그램이 여기저기서 배포되기 시작한 것이었죠. 이 매크로를 이용하면 1분에 20문제가 나오는 스피드 퀴즈를 전부 풀 수 있기 때문에 짧은 시간 안에 많은 게임머니와 경험치를 얻을 수 있어 매크로를 쓰는 유저와 아닌 유저들의 차이가 탑시간에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완전 사기템이네!
설상가상으로 게임사 측에서 매크로를 막을 방법이 없다는 것까지 알려지며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매크로를 사용하기 시작했고, 당연하게도 게임 내 경제 구조가 엉망진창이 되어버리는 것은 물론 정상적인 사람들 역시 매크로밖에 만날 수 없는 상황에 게임을 접어버리고 말았죠. 결국 큐플레이는 16년의 역사를 뒤로하고 서비스 종료를 발표했고, 과거의 찬란한 영광을 회복하지 못한 채 큐플레이는 서비스를 종료했습니다. 그래도 역사가 깊고 많은 사랑을 받았던 게임이었던 만큼 개발사인 넥슨에서도 유저들의 아바타를 졸업 앨범에 담아 넥슨 컴퓨터 박물관에 전시하는 예우를 갖추며 폐우를 장식했죠. 어릴 때 다른 사람들은 퀴즈를 왜 이렇게 잘 풀지? 라고 생각했었는데 이런 비밀이 숨겨져 있었다니 충격이네요. 3위 팡야. 기존 골프 게임과 다르게 판타지스러운 배경과 수많은 사람들의 취향을 만족시킬 수 있는 다양한 매력의 캐릭터를 전면에 내세운 팡야는 골프 그 자체의 재미와 여러 차별화된 게임성으로 순식간에 국민 게임으로 자리를 잡는 데 성공했죠. 그런데 팡야를 즐겁게 플레이하던 사람들은 뭔가 이상함을 눈치챕니다. 어? 각도와 세계를 똑같이 맞추기만 하면 언제나 같은 곳으로 날아가네요? 실제 골프의 경우에는 언제나 바람 방향이 미세하게 달라지는 데다 여러 요소로 인한 랜덤성까지 작용하기 때문에 같은 샷을 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데, 팡야에는 무작위 요소라곤 바람밖에 없었고 그 바람마저 너무나 일관성이 있던 탓에 사실상 각도와 세계를 미리 외워놓기만 하면 100% 자신이 원하는 곳으로 공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결국 게임이 출시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머릿속에 공식을 외워둔 고인물들이 속속 등장하며 골프게임으로서의 의미가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한 팡야. 그리고 마찬가지로 인심 좋은 유저들이 이런 공식을 누구나 계산할 수 있는 팡야 계산기를 배포하기 시작하며 팡야에게도 위기가 찾아왔죠. 처음에는 엑셀을 사용하는 등 조잡하기 그지없었던 팡야 계산기는 무서운 속도로 발전해 나가며 그냥 바람의 세기, 각도, 골프채의 종류만 입력하면 홀인원이 가능한 사기템이 되어버립니다. 승부에 쫀득한 땅 위는 존재하지 않고 계산기만 두드리면 되는 게임을 좋아할 사람은 그 누구도 없었는데요. 운영진은 급하게 바람의 수치를 알려주지 않는 내추럴 서버를 오픈하며 사태를 무마하려 했지만 이미 팡야는 수학 게임, 호명 시뮬레이터, 홀인원 온라인이라는 오명을 뒤집어 쓴 채였죠. 결국 얼마 남지 않은 유저들을 데리고 가까스로 서버를 유지해오던 팡야는 2016년 서비스 종료를 발표하고 마는데요. 팡야를 플레이했던 유저들은 그놈의 계산기만 없었으면 참 좋은 게임이었는데 라며 아쉬움을 감추지 못했다고 하죠. 아, 팡야에 도전했다가 다들 왜 이렇게 잘하는 거야? 하고 삭제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 실력의 비밀이 여기 있었네요. 2위 오투잽.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이 4강 신화를 써내려갔던 2002 월드컵의 열기가 채 사그라들기 전에 혜성처럼 등장해 순식간에 전 국민의 사랑을 받게 됐던 리듬 게임 오투잽. 나도 좋아했었어요. 단순히 음악에 맞춰 떨어지는 노트를 쳐내는 것뿐만 아니라 캐릭터에게 다양한 아바타를 입혀줄 수 있는 것은 물론 악기들까지 화려하게 꾸며줄 수 있었던 오투잼은 차별화된 장점으로 많은 인기를 끌었었습니다. 여러 전문 작곡가를 기용하는 것은 물론 외주 업체까지 고용해 좋은 음악을 뽑아내는 데에도 정성을 아끼지 않았던 오투잼이었기에 노래만큼은 아직까지도 기억이 나신다는 분도 참 많다고 하죠. 그런데 오투잼에는 한 가지 치명적인 단점이 존재했습니다. 바로 게임사 측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이 너무나 적었다는 건데요. 일부 아바타를 유료로 판매하고는 있었지만 당시에는 현질이 워낙에 생소했다 보니 아바타를 구입하기 위해 돈을 쓰는 사람이 극히 드물었기 때문이었죠. 결국 오투잼은 지속된 수익성 악화를 견디지 못하고 기존 무료로 제공되고 있던 노래들을 일부 유료로 전환한다는 강수를 두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게임에 돈을 지불하는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았던 유저들에게 환영받지 못했고,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중국 해커가 때마침 무료로 오투잼의 모든 곡을 플레이할 수 있는 해킹판 오투잼, 오투매니아를 유포해버리며 오투잼의 몰락은 시작되고 말았는데요. 돈을 한 푼도 쓰지 않아도 유료곡을 전부 즐길 수 있는 사기템이 등장하자 사람들이 죄다 오투잼을 떠나 오투매니아로 가버린 것. 그나마 남아있던 마니아층들을 만족시키기 위해 오투잼 측이 말도 안 되는
이번에는 난이도의 곳까지 출시해버린 탓에 라이트 팬층들 역시 버티지 못하고 이탈하며 오토잼에는 일부 마니아층들만 남게 됐습니다. 더 이상 가망이 없어진 오토잼은 눈물을 머금고 2012년 2월 말에 전국 무료화를 선언했고 그해 5월 30일에 완전히 서비스를 종료해버렸는데요. 그렇게 11년의 시간이 흘러 2023년 스팀에서 오토잼이 다시 한번 부활할 예정이라고 하니 오토잼에 대한 추억이 남아있으신 분들은 한번 플레이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 나도 해봐야 되겠다! 1위 포트리스2 국민게임을 넘어 민속놀이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꾸준한 인기를 유지하고 있는 스타크래프트보다 더 많은 인기를 자랑하던 국산 게임이 있었다고 하죠. 각기 다른 독특한 특성을 지닌 탱크를 조종해 포탄을 발사, 상대의 탱크를 격파하는 포트리스2가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대회는 물론 애니메이션 제작에 초등학생들의 필통에서도 포트리스를 찾아볼 수 있었고 PC방에 가면 너다 할 것 없이 포트리스의 열중해 있는 광경이 펼쳐졌다고 하니 그 인기가 대략 짐작이 가시죠. 포트리스2가 스타크래프트를 넘어선 국민게임으로 자리매김했던 이유는 기본적으로 게임이 개꿀잼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각도와 세기가 아주 미세하게 달라지기만 해도 포격의 궤도가 아예 달라지는 데다 바람의 방향, 세기 역시 천차만별이라 대회가 따로 존재할 정도로 순수한 실력게임이었다는데요. 그런데 이런 즐거움 역시 게임사가 출시한 사기템이 망쳐버리고 말았죠. 대체 무슨 생각에서인지 내가 발사하는 포탄이 어디에 맞는지 미리 보여주는 궤도 예측 아이템을 출시한 것이었습니다. 컴퓨터가 알려주는 각도와 세기대로 발사하기만 하면 백발백중으로 포탄을 적중시킬 수 있었으니 실력 자체가 무의미해졌던 건데요. 하지만 이 궤도 예측 아이템은 게임 도중에 사용할 수 있는 캐시 아이템이었기 때문에 횟수 제한이 있어 그래 새로 게임 시작하는 유저를 유입하려면 이런 도우미 아이템도 있어야지 했었지만 한 몹쓸 유저가 포트리스2를 해킹해 궤도 예측 패치를 유포하며 누구나 게임 내내 궤도 예측을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버렸죠. 결국 모두가 포탄을 적중시키는 신궁이 되어버리는 사태가 발생해버렸고 게임사 측에서 부랴부랴 궤도 예측 자체를 막아버렸지만 이미 수많은 유저가 이탈해버린 후였던 포트리스2. 결국 2020년 12월 31일 21년간의 역사를 마무리한다는 안타까운 선택을 하고 맙니다. 조금 놀라운 사실을 하나 알려드리자면 개그 콘서트와 포트리스2는 같은 해에 나와서 같은 해에 문을 닫았다고 하는데요. 왠지 두 개가 망한 이유가 비슷해 보이는 것도 같죠? 출시 당시만 하더라도 어마어마한 인기를 누렸던 오버워치는 둠피스트라는 사기 영웅을 출시하며 순식간에 몰락하고 말았죠. 강하고 단단한 데다 기동력까지 좋고 스킬 구성까지 사기였던 둠피스트 덕분에 납작해져버린 유저들은 제발 블리자드가 둠피스트를 너프해주기를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유저들의 기대와 달리 블리자드가 둠피스트를 오랜 기간 동안 사기인 채로 방치해두며 수많은 유저들이 이탈해버린 것이 원인이었는데요. 결국 오버워치를 서비스 종료하고 오버워치2를 새롭게 출시한 블리자드. 확실히 달라졌다는 반응과 함께 좋은 평가를 받았지만 또다시 둠피스트를 어마어마하게 버프해버리며 오버워치와 똑같은 전철을 밟는 게 아니냐는 말이 나오고 있다고 하죠. 이쯤 되면 블리자드 내부에 둠피스트 사랑꾼이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랭킹스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